박재욱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펭키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박재영입니다. 아니, 내가 그거 한번 들어가 봤거든. 네네. 근데 그 방송은 박재영 차장이 반 이상 하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명이 네. 휴가를 가서. 제가 사람을 많이 줄였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독식을 하시면 되시나. 애널리스트도 나오고. 우리도 3%가 나눠서 하는데. 저 지금 줄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재능이 많으신 분이니까. 네. 자, 오늘 좀 올랐어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예. 장중에 원래는 이제 시작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 예. 장중에 오늘 뉴스들이 나오면서 예. 오늘 뭐 S5일 같은 게 장중에 막 20%가 올랐거든요. 예. 장중에 유가 나와서, 오르면서 그랬고요. 그렇죠. 유가가 예. 아침 시작부터 뭐 한 5%가 올라서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선물도 반등하고 예. 그래서 미국 증시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 예. 증시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고 네. 그리고 장중 계속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예. 장중에는 이유를 잘 몰랐는데 뭐 선물 올라가고 유가 반등하니까 뭐 그랬는데 예.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조만간 합의를 할 거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 예. 반등 예. 그다음에 뭐 미국 선물 반등 예. 우리 주식시장 상승 그렇군요. 뭐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예. 그 박정희 차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니까 오늘 이제 토론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 앵글을 바꾸니까 박정희 차장의 왼쪽 그 뭐라고 표현적으로 뒤통수만 지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정면을 좀 봐주시는 게 네. 예, 방송이 좀 이상한데. 네네. 예, 그래요. 예. 일단 그래서요. 시장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은 3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2.3% 네. 상승을 했고요. 예. 오늘 시작 지수는 플러스 8포인트였는데 네.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1포인트로 쭉 떨어졌다가 예. 이제 2.3% 플러스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은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567포인트 장중에 15.8포인트가 상승해서 예. 종가가 고가 어허.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가격이 가장 예. 높은 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 끝까지 밀어 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가 700종목 하락 종목 수가 150종목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980종목 상승하고 260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수급은 역시 기관이 좀 좌우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 보면 외국인은 계속 팔고 개인은 계속 사고 예. 기관이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양상이 좀 있었는데 예. 오늘은 외국인이 6천억을 매도했고요. 네. 개인은 2,70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3,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좀 규모가 좀 커졌고요. 외국인은 뭐 계속 파는 거예요? 외국인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빼놓고 저번 달 저저번 달이죠 2월 24일 이후에는 예. 하루 빼놓고 계속 순매도. 근데 선물을 많이 산다면서요? 오늘은 선물을 좀 사다가 좀 선물이 줄어들긴 했는데 오늘은 거래소 시장에서 3,400계약 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선물도 뭐 계속 뭐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연속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오늘 이제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선물 예. 시장에서. 예. 어제 이제 9,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금액 자체는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고요.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80억 순매도했고요. 여기서도 기관이 1,000억 이상 오늘 샀습니다. 뭐 예. 아무래도 증시 안정 자금 이런 것들은 뭐 집행되는 건지 예. 오늘 기관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20전 하락해서 1228원 30전에 마감이 예. 됐습니다. 자, 그 장중에 유가에 관련된 중요한 코멘트들이 나왔어요.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역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참 그 끌어올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조만간 좋은 소식 낼 거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죠. 뭐 오늘 아침부터도 이제 유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 쉐일오일 기업이 쉐일 기업 하나가 파산했다 이런 예. 소식도 있었고 오늘 조그만 회사긴 하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회사죠. 예. 뭐 그리고 오늘부터 러시아가 이제 사우디는 증산에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4월에는 증산 안 하겠다. 지금 유가 시장 그 국제 원유 시장이 뭐 좀 안 좋기 때문에 예. 4월은 증산 안 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사실 그거는 어제 밤에 나온 얘기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게 올릴 만한 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할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러시아도 뭐 뭔가 교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4월에 증산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유가도 반등을 했었고 일단 어제 쉘 기업 파산한 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이게 파산한다라고 해서 유가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 지금 이제 채권이나 이런 게 만기가 돌아와도 기간을 조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자금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 채굴은 계속해서 갚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생산 양이 줄어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야 이거 파산이 계속 된다라고 해서 신용 위기가 커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네.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러시아가 증산 안 한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조만간 합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반대의 뉴스들도 있었거든요. 예. 조만간 유가가 마이너스 시대가 온다. 실제로요. 지금 뭐 20달러 선인데 10달러 언더에서도 거래도 된대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주 저 아주 네. 질이 좀 떨어지는 원유 같은 경우에. 네.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예. 거래소에서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실제로 거래소에서 마이너스라는 실거래, 실거래. 그렇죠. 실거래. 생산하는 곳에서는 지금 계속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뽑아내는 양은 많아지면 유가는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장 장소가 부족할 것이다. 지금 한 1억 배럴 정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데 예. 지금처럼 된다 10억 배럴 정도 예. 남아 있는데 지금처럼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2, 3분기 안에는 저장 공간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뽑아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딘가 저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VLCC라고 왜 그렇죠. 그 큰 유조선 유조선 그거 용선료가 올라간답니다. 오히려 이 불경기에 네 근데 그걸 뭐 지금 만든다고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기름을 어디 저장하려고 한다면 돈을 예. 내고서라도 저장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생산 지역 내에 마이너스 유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 전망도 나왔거든요. 예. 이걸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산하는 쪽 입장에서도 빨리 무언가 합의를 해야 네. 이거 뭐 저장 공간도 없는데 뽑아내서 어떻게 하냐 이거 예. 바다에 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합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많이 좀 만연하면서 네. 뭐 오늘 그래도 오늘 정유주가 아주 좋았군요. SK이노베이션, 그렇죠. S-OIL 이런 것들 S-OIL, SK이노베이션, 근데 이게 그렇더군요. 예전에는 정유주가 올라갈 때 가장 빨리 올라가는 게 SK이노베이션인데 네네. SK이노베이션이 뭐 미래 대비한다고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료로서 좀 덜 먹히더라고.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예. SK이노베이션 전기차도 하고 화학 쪽도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예. 지금 SOI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리 정유죠.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와 아람코가 대주주 아닙니까? 예.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예. 분위기는 이쪽이 훨씬 더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예. SOIL은요 주가가 20% 올라서 끝났네요. 와우. 장중에는 예. 26포인트까지 26%까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그 대형주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20%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업종 중에는 이제 2차전지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이 네. 좀 힘들다 보니까 보조금을 주는 데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5G 키운다라고 하고 첨단 산업을 키운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친환경 차의 보조금을 2년 더 연장하겠다라는 정책을 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걔들이 CATL이나 자기 애들 이제 키우겠지 LG화학이나 SDI에는 지금 그 특허를 안 줬거든요. 그렇군요. 보조금을 안 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LG화학과 삼성 SDI는 지금 이제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쟁 한번 해볼 만했는데 오늘 강세적인데 그 회사들 빠지더군요. 삼성 SDI도 빠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 하락을 했는데 뭐 반면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제 소재 업체들 예.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들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요인이니까 그러네. 오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예. 뭐 오늘 SDI와 LG화학은 좀 빠졌지만 이제 소재 부품 쪽은 좋은 모습을 알겠습니다. 보였습니다. 자, 3월 우리 소비자 물가가 나왔네요. 네, 3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 건 것 같아요. 예. 1% 상승을 했습니다. 예. 3개월 연속 1%대를 상승하고 있거든요. 1%대면 그다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 0%대도 있어. 저는 그렇죠. 작년에 마이너스도 네. 갔었고 0%대 네.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렇죠.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는데 네. 뭐가 이제 문득 떠오르냐면 지금
금리가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거는 유동성이 네. 많이 풀려 있어서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1% 상승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금리를 네. 올릴 수 있나? 이런 네.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일단 3월 소비자 물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1%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식재료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런 쪽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가공식품, 축산물 이런 쪽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반면에 외식, 여행, 이 서비스 물가는 외환위기 수준인 2월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엔 미국 시장이 오르는 날 우리가 빠지고 네. 미국 시장 빠지는 날 우리가 오르고 그래요.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시장이 좀 따로 움직이는 것 같다. 물론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발언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전하고는 좀 다른 양상. 어제 미국 시장이 썰렁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많이 오른 날은 또 다음 날 또 많이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네.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빠졌다가 미국이 오르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면서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좋았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미국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나스닥 선물이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선물 시장은 또 이렇게 그 다음 날을 또 반영을 하는 거니까. 하기야 요즘은 국내 투자자도 예전에는 중국 시장 보고 이제 따라서 하고 그랬는데 네, 10시 반에 요즘에 무조건 나스닥 뭐 다우지수 그 선물 시장 보면서 거래를 하더군요. 워낙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그죠? 그렇죠. 요새는 언론들도 예. 속보, 나스닥 선물 몇 예. 프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정보를 보내주거든요. 예. 나스닥 선물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는 좀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나스닥 선물을 한번 보려고 그랬죠. 지금 나스닥 선물은요. 1% 후반? 네. 1.6% 예. 상승하고 있고요. 예. 1% S&P는 1.8%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유가가 확실히 불기둥을 세우니까 네. 8.67% 올랐는데 네. 그래 봐야 1불 몇십 센트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웃긴 게 네. 지금 20불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5% 올라봐야 1달러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 네. 이렇게 딱 퍼센테이지면 네. 와 그랬는데 딱 보니까 22.07불인데. 그렇죠. 그래서 별로 움직인 것 같지도 않는데 네. 몇 퍼센트 이렇게 되니까 네.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드시는 날은 굉장히 좋지만 혹 2불 빠지면 10%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레버리지 쓰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겁나는 일이죠. 자, 시황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투증권에 저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영업부의 뱅키스 박재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